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어르신을 위해 매월 제작됩니다. 소리로 보는 6월호 서대문 마당 영상 해설은 1. 서대문 마당 6월호 표지 2. 걸어서 와 남이동길은 처음이지 3. 뉴스룸 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5. 서대문 안내 6. 서대문 생활 백서 7. 서대문구 의회 소식 8. 서대문 구민안전보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대문 마당 6월호 표지. 표지 상단에 지역에 스며든 사회적 경제, 다 함께 잘 사는 서대문구를 만들어갑니다 라고 쓰여 있고, 서대문구 가좌 지역 생활상권 기반 사업 4명의 추진위원 회원이 공유 장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마스크를 낀 모습으로 나란히 서서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걸어서 와 남이동길은 처음이지? 남이동길로 거듭난 남과좌 이동에 서대문구 가좌지역 생활상권 기반사업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편의 서비스가 접목된 상점인 함께 가게를 추진하며 남과좌 이동의 골목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남과좌 이동의 골목길과 상점을 표시한 그림지도로 동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4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추진위원회 활동으로 22곳에 함께 가게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지역주민 의견 조사를 통해서 동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정했습니다. 카페에서 공유 컵을 빌려 커피를 마시고, 함께 가게에 비치된 물품 보관함을 통해 중고거래 물건을 보관하는 광경이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각 가게 특성에 맞게 사진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인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추진위원회는 함께 가게를 찾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서 남이동길 거리가 북적이길 바란다는 소망을 비쳤습니다. 뉴스룸. 서대문구는 돌봄 SOS센터 서비스와 연계해서 백신접종센터 동행, 접종 후 이상반응 여부 확인, 식사 배송 등 75세 이상 백신접종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에 찾아가 함께 접종센터에 방문해서 접종한 후에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안전한 귀가를 돕습니다. 주민 소득 85% 이하, 돌봄 SOS센터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은 연간 한도 158만 원 내에서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그 외 주민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은 각동 주민센터와 120 다산콜센터, 문의는 복지정책과 330-1573으로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안내. 만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안내합니다. 6월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접종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약은 온라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전화는 1339-129-330-6703-6704번이며 각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최소는 접종 2일 전에는 온라인과 콜센터에서, 접종 하루 전에는 예약된 접종 기관을 통해서만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대문 안내.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준은 소득 감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5월 28일까지 3대주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6월 4일까지 본인과 대리인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9 복지상담센터와 330-4927-4928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생활백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운영 안내입니다. 신고 기간은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적과 330-1250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대상은 과거 침수 세대와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됩니다. 신청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안전치수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치수과 전화번호는 330-1793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운영장소는 연희동 스타칼리 피트니스, 남가자동 삼성 골드 스포츠 클럽 두 개소로 종목은 요가와 스트레칭입니다. 신청 문의는 문화체육과 330-195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 치료비의 약제비를 본인 부담금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요. 대상은 서대문 구민 중 치매 진단 후 치매약 복용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입니다.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379-0183으로 전화 예약한 후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의회 소식. 서대문구 의회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 21건의 조례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열리며 주요 사항은 구정 업무 보고 청취,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입니다. 서대문 구민안전보험. 전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안전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는데요. 가입 절차는 따로 없고 보험료도 구해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기간은 올해 4월 26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로 1년간입니다. 올해는 보장 내용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추가됐습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금액, 보험금 청구에 관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로 해주시고 기타 문의는 안전치수과 330-1418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이었습니다.